1 테스트 결과부터 좀 보여주세요. 봐봐. 그래, 뭐 이거는 틀릴 수 있을 만하다고 하는데 이거를 틀리셨어. 이거? 자동사는 수동태로 쓸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거 이제 사실 되게 중요한 개념이었고요. 그래서 이 능동태 수동태 전환은 그냥 뭐 심플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who가 테스트가 주어, invented 동사가 ready의 목적어니까 앞으로 빼고 by 목적격 빼고 비동사에 PP 되고. 그렇죠? 이 수동태 능동태 전환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이 비동사 쓰는 거, 이 수의 일치와 시의 일치 이거를 이제 잘해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거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뭐 조동사 쓰는 텐데 아마 여기서 좀 이제 헷갈릴만한 게 이제 요 부분이 아니었을까. 얘가 지금 앞으로 이제 끌려나갔잖아요. Further concert가. 왜 그러냐면 얘가 얘를 꾸며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얘가 이제 얘를 꾸며주잖아. 꾸며주면은, 그러니까 명사를 꾸며주고 있잖아. 그러면은 이 꾸며주고 있는 수식어와 함께 한 세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애초에. 그래서 tickets for the concert가 이제 앞으로 주어 자리로 간 거죠. 그래서 can be about 라는 거, online in other places. by people은 당연히 생략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수동태의 여러 가지 형태여서 이제 미래형, will PP. 이거는 사실 우리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전에 Grammar Inside 2 교재할 때도 비슷하게 시험을 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will PP 해서 뭐가 될 것이다. 수동태로 전환한 거고. 그 다음에 진행형. being PP에서 뭐가 되고 있다. 뭐가 되는 중이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완료형 같은 경우는 이제 완료계속 경험 결과 네 가지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제가 계속의 의미만 쓰라고 했기 때문에 뭐뭐 되게 맞다. 그래서 예문도 일부러 계속에 맞는 예문을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 수동태. 이거는 진짜 쉬운 거죠. 오히려 인칭과 시제나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죠. 조동사 뒤에 무조건 동사 원형을 쓰면 되니까. 됐나요? 그래서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능동형을 수동형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엄청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게요. 어차피 이제 여러분이 대체적으로 좀 잘 맞춰주시기도 했었으니까. 이따가 제가 개별 참석할 때 여러분이 만약에 1일 테스트에 대해서 질문이 좀 있다면 그때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4, 5형식 수동태 같은 경우는 뭐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거에 해당되는 건데 make나 by와 같은 거 이런 동사 기억나죠? 지난번에 했었던 거. 이때는 우리가 간접 목적어를 주어라는 수동태를 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사람이 만들어진다거나 사람이 판매된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구매된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인신매매라고 해줘야 될까? 그렇죠? 자, 그래서 아래 있는 이제 예문을 보자면 이거는 사실 뭐 기본형이에요. 기본형. 간접 목적어 us 앞으로 했을 때 그리고 English 이 녀석을 앞으로 했을 때 뭐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형식 수동태에서의 가장 기본 형태가 되는 거죠. Elect Julian to be our leader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이제 목적격 보어에 해당되는 놈을 그냥 그대로 이제 쓴 형태가 되는 건데, 이제 사역이나 지각동사에서는 우리가 이 동사원형으로 나온 놈을 초보정사로 쓴다는 게 이제 주의할 점이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아이고, 여기에서 설마 저는 이제 예상을 못했는데 이 수동태를 했을 때 비동사를 빼먹을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누구라고는 말 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누구라고 말 안 할게요. 그랬지? 아, 왜 얘기했나 내가? 자, 그 다음에 지각동사인데 지각동사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내가 좀 말하고 싶은 게, 우리가 보통 그 지각동사를 쓰고 목적어나오고 동사원형이나 ing를 쓰잖아요. 물론 이제 특기도 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동사원형이나 ing를 쓸 때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PP를 쓸 때는 이제 수동의 의미를 가진다. 보통 이렇게 부르죠. 얘가 하는 걸 보다 듣다 느낌. 됐니?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동사원형과 ing도 분명히 차이가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크진 않을 뿐이지, 얘네 둘이 완전히 똑같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완전 똑같은 건 아니에요. 둘이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네, 이거, 이 차이를 구분하는 거는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근데 이제 문법책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지금 read라는 이제 동사원형이 나와 있으니까 얘도 사역동사와 마찬가지로 초보정사로 바꿔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ing로 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애초에 read가 이제 reading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ing 그대로 쓸 수 있다.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만약에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은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예를 들어 여기는 read라고 써놨는데 여기는 ing라고 썼다. 그러면 감정 처리할 수도 있어요. 이건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애초에 reading으로 나와서 reading으로 쓰면 당연히 상관없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원형으로 나왔으면요, 여러분 웬만하면 그냥 true read로 쓰세요. 알겠죠? reading으로 썼다가 감정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1일 테스트 마무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교재를 좀 볼게요. 지난번에 그 수능태 했었고, 그 다음 챕터가 되겠네요. 그 다음 챕터가 뭐냐? 보자. 부정사네요. 와, 부정사 챕터 많다. 챕터가 다섯 개야. 이야. 이게 50페이지. 역시 부정사 챕터가 많죠. 그 제가 부정사 파트를 할 때 지난번에 여러분이 그 인사이드 2교재 할 때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그 준동사 설명부터 사실은 했었거든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일단 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준동사 파트부터. 예전에 필기 항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기는 생략하셔도 되고요.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필기를 하시는 게 더 좋겠죠. 일단은 큰 틀부터 먼저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잘한 것들은 책에 나와 있는 거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제가 매번 설명하는 이 동사라는 녀석의 중요성. 그러니까 동사라는 게 커뮤니케이션에서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 녀석에서 따와서 어떤 새로운 집단을 만들었는데, 그 집단을 우리가 준 동사라 불렀었죠. 그래서 이 준동사라는 건 뭐다? 동사가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동사가 아니다. 동사랑 비슷한 녀석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동사랑 비슷하다는 게 이제 어떤 점이 비슷하냐라고 이제 말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형태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사가 가진 여러 가지 특성들이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동사가 가진 특성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특성이라는 거 여러 가지 중에 딱 하나만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거였습니까? 동사 앞에는 주어가, 뒤에는 목적어나 보어가 이렇게 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준 동사도 마찬가지로 앞에 주어가 올 수 있고요, 뒤에 목적어나 보어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미리 여기에서 용어를 말해주자면,
이때 이 준동사의 주어를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의미상 주어라고 부른다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이제 용어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준동사라는 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동사가 아니라 동사가 비슷한, 동사와 비슷한 녀석, 그런 집단을 준동사라고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말이지만 여러분은 이 준동사를 동사 자리에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겠죠. 동사 자리에 쓰면 안 되겠죠? 동사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 준동사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부정사, 그 다음이 동명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이제 준동사를 나눌 수 있고요. 사실 이제 이 부정사라는 게요, 이거는 이제 그냥 가볍게 들으셔도 돼요. 부정사라는 게 우리가 보통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렇게 나눠서 이제 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의미도 막 되게 다양하게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특히 부사적 용법 배울 때 막 이제 이렇게 배워요. 뭐뭐 하기 위해서, 뭐 목적을 나타낸다. 그리고 뭐뭐 해서, 뭐 감정의 원인을 나타낸다.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사실은요, 이 투부정사는요, 진짜 미국식 영어로 공부를 하면은 사실 그 분류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투부정사는 동사와 똑같은 해석, 그러니까 뭐뭐 다라고 해석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사실 모든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다니, 뭐뭐 해서, 뭐뭐 해서 뭐뭐 하다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사실 우리가 투부정사가 뭐뭐 함에 따라 또는 뭐뭐 하면서 이런 뜻은 없거든요. 이 문법책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as의 뜻이죠. as의 뜻. 그런 뜻은 없는데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독해를 하다 보면요, 그렇게 해석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투부정사의 해석법에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한해요. 무한해. 이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사라는 게 실제로 영어에서 to infinite라고 해요. to infinite. 실제 정식 명칭이에요. 부정사의 그 문법 용어가. 그러니까 to infinite, 무한대라는 거야, 무한대. 의미가 이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은 말이잖아요. 명칭 자체. 됐어요? 정해져 있지 않은 말. 만이도에 정할 정이니까 모르겠다. 한자처럼 되겠다. 아무튼 정해져 있지 않은 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어쨌든간 부정사라는 말 뜻은 그렇고요. 부정사라는 건 그래서 품사도 되게 다양하죠. 명사, 형용사, 부사 세 가지의 역할을 하고요. 또 부정사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자면 투 부정사와 원형 부정사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나눌 수 있겠죠. 나머지 동명사와 분사는 다음 챕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동사에 대한 좀 기본적인 거 이거를 좀 먼저 알아본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특히나 조금 더 중요한 녀석이 이제 책의 중간중간에 나온다면 그 부분을 구현적으로 좀 설명해 줄게요. 자, 일단 명사적 용법의 투부정사, 명사로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명사로 쓰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장에서는 주, 목, 보의 역할을 할 거고요. 주어 역할할 때는 잘 알다시피 우리가 가주어진 주어 구문을 생각을 해야겠죠. 가주어진 주어.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을게요. 우리가 전에 봤었던 내용이니까. 주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뒤로 보내서 가주어 it을 쓴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꿨으면 어떻게 됩니까? is, on, 그 다음에 투부정사 이렇게 쓰면 되겠죠. 투부정사는 똑같이 to learn a new language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건 뭐 사실 너무 기본 사항이라서 제가 뭐 설명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목적어 역할. 이 목적어 역할 같은 경우에서는 중요한 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동사를 잘 봐야겠죠? 앞에 나온 동사. 앞에 어떤 동사가 나오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동사에 따라서 우리가 투부정사를 쓸 건지, 아니면 동명사를 쓸 건지, 아니면 둘 다 가능한지. 이제 이게 이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동명사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기 때문에 그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ecide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받는 동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어 역할. 뭐 얘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자, B번 나왔는데, 아, 중요한 거 나왔으니까 설명하겠다. 여기. 자, 이거 지울게. 이거 다 지워도 되죠? 자, 2번 보자. 2번.
이번에 보면 얘들아 가주어와 감옥적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가주어는 내가 방금 설명했고요. 그리고 너네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얘는 중요해요. 감옥적어. 지금 감옥적어에 대한 설명이 정말 심플하게 나와 있는데요. 네, 좀 책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옥적어에 대해서. 일단 이 감옥적어는요, 중 이때 시험에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중3 이상부터 시험에 나오고요. 3학년 교재잖아, 그렇잖아. 그리고 고등부 가면은 그냥 심심하면 내는 녀석이 바로 이 감옥적어 파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이 감옥적어 관련해서 이제 가자고 대진고도 나왔었나 기억이 안 난다. 대진고는 기억이 안 나는데 가자고는 한번 나왔었어요. 가자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저 감옥적어 관련된 게 어법 시험으로 나왔었고요. 애들이 엄청 틀려서 나한테 혼났습니다.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자, 일단은 이게 뭔지 한번 알아볼게. 일단 얘들아 기본 개념을 먼저 말로 설명해 줄게. 가주어는 우리가 어느 상황에 쓰는 거야? 주어가 너무 기니까 꼴 보기 싫어서 뒤로 보내고 이세 쓴 거죠. 그렇죠? 그럼 가목적어는 어떨 것 같아? 목적어가 너무 길어서 뒤로 보낸 거겠죠. 맞아요. 그거야. 근데 가주어와의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얘들아 생각을 해봐. 한번 내가 영어 문장 다섯 개를 다 써볼게. 이거 필기하지 말아봐. 이따 정리해서 써줄게. 자, 1, 2, 3, 그 다음에 4, 5 형식이 있습니다. 자, 다섯 개 형식을 썼어요. 근데 이 다섯 가지 형식에서 봐봐. 이론적으로는 얘들아 이 다섯 개 형식이 전부 다 가주어 진주어를 쓸 수 있죠. 이론적으로는. 아니 주어가 다 있으니까. 주어가 다 길게 나왔으면은 다 뒤로 보낸 다음에 있으면 되잖아요. 이론적으로 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많이 쓰지 마. 이 형식에서. 어찌됐든 간. 근데 봐봐. 감옥적은 어떤지 보자. 얘들아 1, 2 형식은 목적어가 없어. 감옥 진목이 될까? 당연히 안 되죠. 탈락. 1, 2 형식 탈락. 자, 3형식 봐봐. 목적어가 너무 길어서 뒤로 보낸대. 어차피 뒤에 있는데. 어차피 뒤에 있잖아. 그치? 그럼 얘도 뭐야? 탈락. 목적어가 두 개야. 자, 직접 목적어가 너무 길게 나왔어. 상관없죠? 간접 목적어가 너무 길게 나왔어. 일단 미리 말하자면요. 얘들아, 일반적으로 간접 목적어는 그 전달 받는 대상이 나오죠. 뭐뭐에게라고 해석되니까. 그쵸? 그래서 사실 얘가 애초에 길게 나올 일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가 길게 나오면 길게 나왔지 애초에 얘가 길게 나올 일이 없고요. 만에 하나 얘가 길게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 얘네들 자리 바꾸면 돼요. 그리고 투포로 쓰면 되잖아. 그럼 어차피 얘가 뒤로 가잖아. 됐어? 그러니까 얘도 감옥 진목이 필요 없는 거야. 그럼 남는 거 뭐야? 5형식.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 감옥적어를 이제 이렇게 쓸게요. 감옥적어를 쓰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조건. 가주어랑은 좀 달라요. 가주어는 조건이라는 게 없죠. 그렇죠? 근데 감옥적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부분이 되게 상식적인 선이죠? 그렇죠? 그냥 무작정 외우라고 한 거 아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바로 5형식 구조에서 쓰인다는 거예요. 5형식 구조. 즉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라는 5형식 구조에서 쓰인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해되셨죠? 왜 여기에서 쓰이는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입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이 말한 것 중에 답이 있는데요. 주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뒤로 보낸다 라고 했죠. 그럼 얘는 당연히 목적어가 기니까 뒤로 보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목적어가 길게 나와야겠네. 맞아? 맞아? 목적어가 길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목적어는 지금 명사잖아요. 명사. 그럼 명사가 길어야 되니까 명사 구나 명사 절이 나오면 되겠죠. 되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to 부정사나 아니면 대절이 나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다 가능해요. 다른 명사구 명사절 다 가능합니다. 뭐 맞절 뭐 간접 의문문 다 가능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요. 웬만하면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특히 이 둘 중에서도 to가 더 많이 나와요. 특히 둘 중에서도 얘가 훨씬 압도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to 부정사. 왜 그러냐? 애들 입장에서 헷갈리거든요. 뭐가 헷갈리냐? 그건 좀 이따가 내가 알려줄게요. 잠깐.
그래서 여기까지는 상식적인 선이죠? 그렇죠? 기니까 뒤로 보내야 될 거예요. 세 번째 보여줄게요. 세 번째는 사실 암기 쪽에 가까워요. 얘는 상식적인 선이라기보다는. 자,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이 동사입니다. 동사. 이 동사가 뭐가 나오냐면요. 주로 make, find, 그리고 생각하다 시리즈 이렇게 나옵니다. 생각하다 시리즈. 생각하다 시리즈 뭐 consider 이런 거 있잖아. think 이런 단어. believe 이런 단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나온다는 거. 생각하다, 믿다 이런 식이. 됐나요? 자, 그래서 잘 들으세요. 아우 귀엽고. 자, 잘 들으세요. 정리해보자면 감옥절을 쓰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돼야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주어와의 차이점을 또 하나 볼게요. 가주어는요, 지금 요 부분이 진짜 좋아죠? To travel to new places, 여기가.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아, 나 가주어 쓰기 싫어. 그냥 나 머리 커도 좋아. 그냥 이 앞으로 뺄래. 자, 이렇게 했어. 즉, to travel to new places is exciting. 이렇게 썼어, 그냥. 가주어 진주어가 안 쓰고. 자, 이렇게 썼을 때 문법적으로 틀릴까요, 이게? 틀린 문장일까? 가주어 진주어는 안 썼어. 그럼 이거 틀린 문장? 그건 아니죠. 틀린 문장은 아니지. 그냥 좀 꼴보기 싫을 뿐이지. 틀린 문장은 아니죠. 그런데 얘는 얘기가 다릅니다. 얘는요, 지금 감옥적어를 쓸 수 있는 요 조건이 됐습니다. 모두 충족이 됐으면요, 감옥적어를 반드시 써야 돼요. 안 쓰면 틀려요. 얘는 틀립니다. 이게 가주어의 차이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가주어 있을 쓰는 건 뭐냐? 가주어는요, 이제 선택적이야, 선택적. 그러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이 소리예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이 선택적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얘는요, 선택적 사용이고요. 선택적 사용. 얘는 필수적 사용입니다. 자, 뭐가 필수라고요? 이 조건이 모두 맞으면. 그래서, 그러니까 이 조건이 모두 성립하게 되면은 뭐다? 반드시 감옥적어, 진목적어를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 감옥적어에 관련된 게 이제 실제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뭐 사실 시험에 대한 유형까지는 여러분이 지금 단계에선 잘 몰라도 돼요. 왜? 어차피 안 나와 지금은. 지금은 안 나오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 이세 대한 거로 이제 시험을 내고요. 두 번째는 영작으로 시험 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감옥적어를 활용한 영작을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영작을 하려면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여줄게요. 해석은 별로가 없어요. 이걸로 보여줄게요.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보자.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 주어에 make나 생각하다. 아, 내가 하나 말해줄 거 있다, 얘들아. 여기서 find 동사 있잖아요. find를 알아내다, 발견하다로 해석해도 되는데 이 find가 생각하다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어요. find가, 얘가 생각하다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문장 구조를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주어, make나 생각하다 나오고 it 나오고 목적격 보어 나오고 투부정사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이런 구조로 나올 거 아니야. 이게 감옥적어, 진목적어 구조죠. 맞나요? 자, 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요. 주어 동사까지는 별거 없어요. 이해가 아는 대로. 얘는 해석 없죠? 가짜니까. 이 목적격 보어는 이제 일반적인 형용사 또는 명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나오면은 뭐뭐 할게. 명사가 나오면 뭐뭐로. 이거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 니네가 원래 우형식 해석하는 거랑 똑같아요. 또는 뭐뭐 한다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니네가 맞춰서 해석하면 돼요. 맞춰서. 이 투부정사는 일단 뭐 하는 것이겠죠. 목적어잖아. 목적어라는 건 명사라는 소리잖아. 이거 명사니까 뭐 하는 것을 해석하면 되죠. 됐니? 그러면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만들더라 한번 해석해 볼게. 얘는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게 만든다. 됐어? 또는 얘는 뭐뭐 하는 것이 뭐뭐 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지. 되니? 이 문장 해석해보자면 I found interesting to keep a blog. 자, 그러면 나는 알아냈다 또는 생각했다.
블로그를 유지하는 거니까 블로그에 매일매일 글을 쓰는 것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게 흥미롭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슨 해석 없고. 됐니? 이게 이제 감옥적어에 대한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의문사 투구정사 파트를 볼게요. 요 부분은 what, who, whom, when, where, how가 이제 투구정사 앞에 쓰여서 뭐뭐를 뭐뭐 할지 이건 뭐 다 나와 있네 여기에. 그래서 이제 의문사 투구정사는 의문사 주어시도 동사원형으로 바꿨을 수 있다라고 나왔는데 뭐 여기에서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why 투구정사가 없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사실 whether to 부정사도 가능합니다. whether to 부정사. 그러니까 whether to 부정사면은 to 부정사가 뭐뭐 할지를이니까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to 부정사를 할지 말지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는 있는데 책에 안 나와 있으니까 생략할게요. 이 부분은. 그렇죠? 여기에서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예문이 딱 적절하게 나왔는데 잘 봐봐. 지금 의문사의 투구정사를 의문사 주어시도 동사원형으로 썼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결론적으로 바뀐 게 뭐냐면 to를 I should로 바뀐 게 다예요. 그쵸? 다 똑같잖아. how you 똑같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 의문사의 주어시도 쓸 때 이 주어 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주어. 이 주어를 쓸 때 어떤 주어를 썼는지 여러분 예문에서 잘 봐봐요. 이 녀석을 기준으로 썼어요. 얘가 기준이 아닙니다. he가 기준이 아니라. 됐어요? 그러니까 이 주어 쓸 때, 요 주어 쓸 때는요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은 사실 정확하게 정답으로 말하라고 하면은 이제 의미상의 주어를 써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1, 2, 3형식 같은 경우면 그냥 문장 주어를 쓰는 거고요. 4형식이나 5형식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4, 5형식의 경우에는요 이때는 4형식이면 간접 목적어를, 5형식이면 목적어를, 이 녀석을 주어로 써주는 거예요. 얘네를 주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me가 간접 목적어잖아. 얘가.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주어를 쓴 거라고. he가 주어가 아니야. 됐니? 이게 의외로 많이 틀린 포인트 중 하나인데 이거는 이제 중2 때도 나오거든요. 시험에서. 서술형으로 나와요. 그럼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얘를 밑줄을 쫙 그어놔. 이거 He showed me how to use a vacuum cleaner. 이걸 밑줄을 쫙 그어놓고 얘랑 의미가 같게 되도록 뭐 빈칸을 채워라 뭐 이런 식으로 내는 거야. 되게 쉬운 문제잖아. 근데 애들이 대부분 How he should use 이렇게 썼다 틀려요. 주어가 he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4형식과 5형식의 경우에는 앞에 나와 있는 놈을 주어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헷갈리면요 그냥 해석해봐도 돼. 그가 나에게 보여줬대, 알려줬대요. 뭐를요? 진공청소기를 사용하는 방법을요. 그럼 진공청소기를 누가 사용하겠어? 아니, 내가 사용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영어를 알려주는데 내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내가 너네한테 영어를 알려준다? 말이 안 되잖아. 니네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내가 영어를 알려주는 거잖아. 됐나? 그러니까 이제 주어를 잘 잡는 게 중요하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정용법과 부사정용법이 있는데 이 부분까지만 간단하게 보고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자, 형용사정용법과 부사정용법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52쪽. 보시면은 일단 뭐 형용사정용법에서 여기서 포인트만 좀 한번 체크해보자. 명사를 꾸며주거나 비투용법의 형태로 주어를 설명한다 라고 나왔는데 이 비투용법의 형태로 주어를 설명? 이건 한마디로 보어입니다. 보어. 그러니까 보어로 쓰인다 이 소리예요. 보어로 쓰인다. 됐다? 왜냐면 형용사는 애초에 그 수식어 아니면 보어로 쓰이잖아요. 그렇잖아. 그래서 명사를 꾸며줄 때는 당연히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명사가 앞에 나오고 그 뒤에 to 동사원형이 나와서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요. 해석은 뭐뭐 할 또는 뭐뭐 하기 위한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되니? 자, 그 다음에 아래 나와 있는 설명.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걸 좀 잠깐 볼게요. 수식받는 명사가 투부정사에 이어지는 전치사의 의미상 목적어가 될 때 전치사는 반드시 같이 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명은 되게 중요하거든. 이게 무슨 말인지 뜻풀이를 좀 해줄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래가 많이 본 거예요. 우리 그때 퀴즈한 적도 있었어. 이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2-4A 위드가 얘를 꾸며주고 있거든, 서머는. 그렇죠? 서머는 꾸며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잘 봐. 수식받는 명사가, 즉 서머니 투부정사에 이어지는 전치사, 2-4A 뒤에 나오는 이 위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의 목적어 역할을 할 때, 그러니까 이 서머니 위드의 목적어일 때는 위드를 써줘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뜻풀이를 하자면, 그러니까 그냥 가장 쉽게 말할게요. 너무 어렵게 써놨으니까. 정말 쉽게 말하면 이 꾸밈받는 명사를 뒤로 보내보라고요.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했었거든요. 예전에 내가 그때 막 이런 거 갖다 테스트 했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paper, 뭐 to, write 막 이런 단어 썼었거든요. pen, to, write 그 다음에 place, to, visit 막 이런 거, 이런 거 갖다 이제 테스트를 해봤을 때요, 잠깐 보시면은 일단은 얘네 셋 어때요? 얘 맞아 틀려요? 틀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write on 얘는요? 위드. 얘는요? 얘는요? 얘는 어때요? 아, 얘 맞아요. 얘 맞아요. 얘는 전치사를 안 붙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쌤이 구별한 법을 알려줄게. 잘 봐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들아, 얘 앞에 꾸밈받는 요 명사들 있잖아. 얘를 뒤로 보내봐. 뒤로 보내봐. 그러면은 뒤로 보내면 이렇게 된다. write paper야. 그러니까 on이 없다고 가정해볼게. on이 없다고. 이 상태지? to write paper지? 그럼 이 to 자리에다가 그냥 상관없으니까 아무 주어만 써봐. 그냥 내가 I라고 할게. 이렇게 한번 써보자. I write paper야. 내가 종이를 글을 쓴다.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이거 주어 안 써도 돼. 그냥 이것만 써도 돼. write paper. 종이를 글을 쓰다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종이에 글을 써야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write pen 하면 말이 안 되잖아. 펜을 글을 쓰다가 아니라 펜을 가지고 글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우리가 visit place 하면은 어떤 장소를 방문한다는 거잖아. 장소를 방문하다. 전혀 문제될 게 없어.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전치사를 안 붙여야만 되니? 그러니까 결국 요 설명이 뭐냐면 중요하긴 한데요, 결국 요 설명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꾸밈받는 명사를 뒤로 보내서 해석이 자연스럽냐 아니냐를 확인하면 된다는 겁니다. 결론이 됐어요? 그 얘기를 좀 써볼게요. 자, 좀만 내릴게. 자, 다시 한번.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수식 받는 명사를 투부정사 뒤로 보내서 해석을 해보라, 이 소리입니다. 해석을 해봐라.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해석을 해갖고 이게 자연스러운지 부자연스러운지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연스럽다면은 뭐 전치사를 안 써도 되겠죠? 만약에 부자연스럽다, 뭔가 말이 부자연스럽다 하면은 그럼 이제 전치사를 사용해야겠죠. 됐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 됐죠? 아, 잠깐 한 30초만 뺄게요. 귀가 너무 아파갖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저도 그렇겠지만 여러분도 그렇고 이 맨얼굴을 본 지 한참 오래된 것 같아. 맨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입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자, 여기서 한번 볼게. 비투용법인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는 이제 보어로서 쓰인 겁니다. 보어로서.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투부정사들 있잖아, 얘네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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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게 다 이제 그 보어로 쓰여 있는. 보어로 쓰였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제 이 해석이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해석만 써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단 예정은 말 그대로 뭐 할 예정이다 해요. 그래서 the new service is to begin next month. 자,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가 다음 달에 시작할 예정이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be going to야, be going to. going 뺐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반응이라고 나왔는데 the man was not to be seen anywhere. 그래서 그 남자는 어느 곳에서도 보여지지 않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인데 이 가능의 의미가 좀 줄게요.
가능의 의미가 항상 그런 건 아닌데요. 보통 주로 이 수동태로 많이 쓰입니다. 수동태로. 그러니까 어디가 수동태냐면요. 여기가 수동태라는 거예요. 여기. 여기. 2B PP 형태가 많이 나오는 거. 2B PP. 아, 수동태라고 안 쓸게 얘들아. 미안하다. 2B PP라고 쓸게. 2B PP. 이게 덜 헷갈리겠다. 주로 2B PP로 많이 쓴다. 자, 그 다음에 의문은 해야 한다의 뜻이 되겠죠? You are to upload your file by tomorrow. 너는 내일까지 너의 파일을 업로드 해야 한다. 그래서 뭐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운명인데요. 운명은 이제 뭐뭐 할 운명이다. 그대로 쓰면 돼요. 뭐뭐 할 운명이다. The baby was to become the next king. 그 아기가 다음 왕이 될 운명이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의도. 의도는 뭐뭐 할 것이라면. 그러니까 이 의도라는 것 자체가 뭐뭐 할 작정이다. 뭐뭐 할 작정이다. 그래서 얘는 주로 if절에서 많이 씁니다. if절에서 사용. if절 나와 있죠, 여기? 그죠? 그래서 너가 다음 시험을 패스할 작정이라면 너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니? 사실 비추용법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참 쓸데없는 문법 같아요. 그냥 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회화에서는요, 회화에서는 요 운명과 의도 요 두 개 정도는 많이 쓰거든요. 아, 시험에, 그러니까 시험이라기보다 독해에서도 이 둘은 그래도 좀 나와요. 특히 얘는 많이 나와. 얘는 좀 많이 나와 독해에서. 시험에서 내기에 되게 애매한 녀석이에요 얘가. 왜 그러냐면 얘가 다 시험 뭘 낼 거야. 뭐 특이 ing 써놓고 이런 걸로 낼 거야. 낼 게 없어요. 해석하는 걸로 보통 우리가 시험을 내진 않아. 그러니까 시험에 내봤자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보기문 하나 주고 속부장사에 밑줄 쳐놓고 얘랑 의미가 같은 거 올라라 다른 거 올라라 그냥 기껏해야 낼 만한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내는 거죠 이 비중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사적 문법인데요. 뭐 부사적 문법은 여기에 해석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뭐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죠. 뭐뭐 하기 위해 뭐뭐에서 뭐뭐 하다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그냥 구분을 위해서 뭐 몇 가지 써줄 수는 있겠는데 사실 그 구분법을 써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일 좋은 거는 해석해보면 돼요. 해석해보면 돼요. 내가 아침을 먹는다는 거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해석해보면 되고. 그 좀 이제 부끄러움 많은 소녀가 자라서 여배우가 되었다. 그래서 뭐뭐해서 뭐뭐하다. I'm so sorry to change my mind. I'm so sorry 나오는 모달로비 나오잖아. 어쨌든 그래서 나는 참 유감스럽다는 거죠. 내 마인드가 바뀌어서 내 마음이 바뀌어서 참 유감스럽다. 자, 그가 노래하는 걸 듣는다면 조건이 되는 거네요. 여기서는 이건 직업동사 목적어 동사원형이에요 참고로. 그래서 그가 노래하는 걸 듣는다면 너는 생각할 거래요. 그가 정말 프로페셔널한 가수구나, 그러니까 전문 가수구나 라는 걸 느낄 거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you must be a fool. 너는 정말 빡대가리임에 틀림없다. To build his life. 그의 불화를 믿다니 진짜 빡대가리임에 틀림없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그 새로운 기계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전부 다 여기 해석에 맞게끔 됐었죠. 됐나요? 자,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도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 남은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 숙제용 부분에 대해서 대략 첨삭 지도를 할 건데요. 숙제 말씀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지난번에 분교제를 34까지 했었죠. 분교제가 수동태 36쪽이네요. 36부터 48까지. 자, 여기까지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 조사하고 그 다음에 질문할 거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워크북은 안 내줄게요. 워크북은 다음에.
기간이 너무 많으니까.